자, 먼저 리데스뱅크 4-5 질문에 답하기 먼저 하겠습니다. 두 가지 교재 꺼내놓으시고요. 4-5 각자 소리 내서 읽어봅니다. 먼저 C14부터 다 읽고 나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Hey, 나 이거 맞죠? 다음에 해석도 해석수도 안 볼까? 좀 많은데 4-5 해석쓰기 그래서 10대들에게는 routines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이 매일 하는 일상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아마도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오케이. 나는 너무 키가 작아 또는 난 너무 뚱뚱해.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 중요하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확인하실수록 The more you check. 여러분들은 아마도 말은 없군요. 더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The more problems you find. 그러나 여러분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Okay. 여러분들만 그런 건 아니란 얘기가 뭔 얘기예요? 풀어서 얘기하면. 그렇죠. 다른 사람들도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여기저기 확인해보고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더 많은 문제점들. 아 여기 아 코가 왜 이렇게 잘생겼지? 못생겼지? 이러면서 그런단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중요한 다음 문장은 have a hard time doing 이란 표현입니다. have a hard time doing 한 뭐였어요? have a hard time doing
doing 하는데 hard time을 보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는 accept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받아들이는데 힘든 시간 많이 보낸단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 또한 그들의 신체를 받아들이는데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Also have a hard time accepting their bodies. Have a hard time doing 이라는 표현 잘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직 집중한다면까지 가볼까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오직 집중을 하고 있다면 But if you only focus on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What you don't like 여러분들은 결국 자신을 싫어하는 결말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You may end up hating yourself. 결국 뭐뭐 하게 되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 End up doing. 됐습니까? 오케이. 결국 뭐뭐 하게 되다. End up doing. doing 자리에 hating이 있으니까 결국 미워하게 된다. 결국 hate하게 된다. 자신을 미워하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충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만 자꾸 들여다보면 what you don't like 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것에 focus on 뭐 하다? 그렇죠. If you only focus on what you don't like 한 부분에만 focus on 하게 되면 you may end up hating yourself. 그래서 main은 둘 중에 뭐예요? 추측이에요, 허락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자신을 미워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라고 추측하고 있죠. 오케이. 그다음에 so 앞에 뭐가 오고 so 뒤에 결과가 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을 싫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stop being so hard on yourself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서는 먼저 be hard on 하면 뭐예요? be hard on 그렇죠 뭐뭐에게 가혹하게 대하다 hard하게 대하다는 뜻이죠 be hard on 누구누구 하면 누구누구에게 과하게 좀 못되게 굴다라는 뜻인데 네, 그러면 여기에 being이 둘중 뭔지 좀 이따 살펴보겠죠 여러분들 답도 달았을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So, 그러므로 stop, 그만하란 말이죠. 그만해라. Being so hard on yourself. 자신에게 과하게 너무 뭐라 할까 못되게 구는 걸 멈추란 말이죠. Stop being so hard on yourself.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너무 hard하게 대하는 것을 좀 그만해달라. 그러니까 더 이상 뭐만 집중하지 말란 말이야. Don't focus on what you don't like 하란 얘기인 거죠. 내용상. Stop being so hard on yourself. Stop focusing on what you don't like. 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Stop focusing on what you don't like. Stop being so hard on yourself. 스스로에게 너무 좀 못되게 hard하게 대하는 걸좀 그만해라. 거울만 맨날 들여다보고, 아, 나는 왜 이렇게 눈이 못생겼지? 이런 거좀 그만해라. 에이, 완벽한 얼굴의 사람이 어딨겠어요. 그 다음에, here are. 뒤에는 한 개가 와요. 여러 개가 와요. 그렇죠. 아니 다를까 이렇게 생긴 게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문장에 뭔가 생략된 게 있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있다. 뭔가 여러 개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여기에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라는 얘기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하고 뭐또 이렇게 하면 뭐할수 있다?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를 시체적 컴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어질까라는 게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Here are some things.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you can do.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몇 가지 일들이 있다. Here are some things you can do. 오케이.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몇 가지 일들 뭐 하지 않기 위해서 stop being so hard on yourself 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Stop being so hard on yourself.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너무 hard하게 대하는 걸 멈추기 위해서 할수 있는 몇 가지 일들이 있다 했고요. 우선 해야 될걸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 first 받아들여라. Accept 무엇을? Your body 있는 그대로 as it is.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의 몸을 as it is로 accept 하란 얘기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 키는 왜 이럴까? 나는 키가 작으니까. 뭐, 키큰 사람들보다 장점 이런 것들이 있어. 보통 키 작은 사람들이 더 천천히 늙고요. 그 다음에 더좀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죠. 네. 왜 나랑 그니까? 똑같은 거? 됐습니까? 얘키 완전 큰데? 아니 어.
그렇습니까? accept 해라. 무엇을 accept 해라? your body를. 어떻게? as it is.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는 당연한 얘기하고 있죠.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Nobody is perfect. 오케이. 그 다음에, don't have to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have to는 뭐예요? 그렇죠. 해야만 한다. 그렇죠. have to 같은 말도 가르쳐줬죠. 뭐하고 왔다 했어요? have to하고 같은 말. 오케이. must하고 왔다 했어요. should라고 비슷하고요. must하고 똑같다 했습니다. Must가 무슨 뜻일 때 똑같다? 뭐뭐 해야만 한다 일 때. 이거 수업 안 했나? 새로 이런 얘기 안 했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다 not을 넣으면 똑같지 않게 된다 그랬어요. Must, not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또 새롭죠. 해서는 안 된다라 했어요.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난 뜻에 금지였습니다. 금지. 뭐뭐 해선 안 돼. 근데 have to에 not을 넣으면 don't have to가 되고 don't have to는 무슨 뜻이라 했어요? 똑같네요. 그러면 저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랬죠. 오케이. 내 기억에 네 번째인데 세번 남았네요. 불필요라고 해서 불필요 이건. have to 하고 must는 must가 해야만 한다. must가 다른 뜻도 있습니다.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뜻도 있는데요. 그거 말고 must가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일 때는 그때는 have to 또는 3인칭 단수가 주어로 있을 때는 has to로 바꿔 쓸 수가 있다. 근데 여기다 not을 넣으면 doesn't have to나 don't have to가 되고 must에다가 not을 넣었을 때는 must not 조동사 뒤에 cannot, will not 하듯이 must not 이렇게 되는데 must not의 뜻은 금지의 뜻 해서는 안 돼. don't have to는 불필요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너는 완벽해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완벽해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you don't have to be perfect. 여러분들은 완벽해질 필요는 없다. you just have to be you. 자, have to be you. 이것도 해석을 막 이상하게도 해놨는데 you have to be you 한 뭐예요? you have to be you. 너는 너 자신이 되어야만 한다는 얘기죠. 너는 그냥 너 자신이 되기만 하면 돼. 그렇습니까? 딴 사람이 될 필요가 없고 누구만 되면 된다? 너가 되면 된다. 네가 딴 사람 될, 네가 뭐 아이돌 그룹에 나오는 무슨 뭐 누구처럼 뭐, 여러분들이 화사처럼 될 필요도 없고 화사가 별로 이쁘진 않고 예쁜 아이돌 누가 있나요? 요즘 잘 나가는, 뭐, 아이 잘 몰라서. 요즘 잘 나가는 여자 아이돌, 여자 아이들이 있는가? 어제 컴백했는 것 같은데. 여자 친구들인가? 여자 아이들. 여자 친구들이에요? 오케이. 컴백했어? 몰랐는데? 관심 없는데. 네.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사람이 될 필요가 없고, 누가 되면 된다? 자신이 되면 된다. 딴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라. 아, 난, 뭐 아이돌 그룹에 누구누구처럼 코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그럼 그냥 가면을 쓰고 다니세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완벽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 자신이 되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 Have to be perfect.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이 되면 됩니다. Just have to be you.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뭐 하지 않기 위한 End up hating yourself. 결국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싫어하지 않게 될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Accept your body as it is. 됐습니까? 그렇게 하면 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나오죠. Accept your body as it is 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nobody is perfect고. 그렇죠? 여러분들 뭐할 필요도 없고, don't have to be perfect. 여러분들은 딴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이 되면 되기만 하면 된다. You have to be you.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얘기하죠. 두 번째, also find things to like about yourself. 그렇죠? 이 to 뭐 하는 to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그래서 형용사적 뭐 수업에는 하나도 몰라요. things는 things인데, 뭐 하기 위한 things, to like about yourself 하기 위한 things를 find 하라.
Find things to like about yourself. 뭐 새로 다 수업해야 될것 같은데? 또한 뭐 해라, find 해라, 뭐를 find 하래요? things를, things는 things인데 어떤 things to like about yourself. 그러면 해석은 뭐예요? 찾아보라고 한 거죠. 뭘 찾아보래? 여러 가지 것들을, 것들은 것들인데 어떤 여러 가지 것들? 네 자신에 대하여 like가 좋아하다는데 어떤 시 됐으니까 네 자신에 대해서 좋아할 것들 네 자신에 대해서 좋아할 만한 것들 things to like about yourself에 대해서 like 하다는데 to 붙었으니까 어떤 이라며 그럼 like 할 것들 스스로에 대해서 like 할 만한 것들 어떤 것들 to like about yourself 할 것들을 find 해봐라 그러니까 what you don't like에 focus on 하지 말고 뭐에 focus on 하라는 얘기예요 focus on what you like 하라는 얘기인 거죠 이거 focus find things to like about yourself는 focus on what you like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것들에게 focus on 해라 집중해라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they can be your hair, legs, or hands, or your smile 하고 있는데 they는 그럼 뭐 대신 온 거예요? things to like about yourself 뭐죠? 얘는 어떤 시인데 얘만 하면 안 되죠 얘는 이름시고요 얘가 있어야지만 이름시가 되죠 things to like about yourself 대신 왔죠 they can be your hair, legs, or hands, or smile 그것들이 뭐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일 수도 있고, 다리일 수도 있고, 손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미소일 수도 있다. 그럼 뭐가 다리일 수도 있고, 머리일 수도 있고, 손일 수도 있고, 미소일 수도 있단 말이야. Things to like about yourself. 여러분들의 스스로에 대해서 좋아할 만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머리일 수도 있고, 다리일 수도 있고, 손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미소일 수도 있다. 난 미소가 참 예쁜 것 같아. 됐습니까? 이건 뭐 하나 마음에 안 들죠, 또. 자, 계속해서 finally 자, 몇 번째? 몇 번째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걸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뭔가 here are some tips you can do부터 시작해서 here are some things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몇 가지 것들을 얘기했는데 뭐 하기 위해서 to stop being so hard on yourself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하드하게 하는 행동을 그만하기 위한 첫 번째는 accept 해라. 두 번째는 뭐 해라? Find things to like about yourself 해라.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하드하지 않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네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네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찾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 하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죠, 세 번째로. 오케이, 그래서 remember that nobody is like you. 그래서 세 번째. Stop being so hard on yourself 하기 위한 세 번째 충고는 뭐예요? Remember 하랍니다. 그렇죠. 뭐 하는 뜻이에요?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거죠. 그래서 Nobody is like you라 는 것을 뭐 하고 있어라? 기억하고 있어라. 그럼 Nobody is like you 하면 뭔 뜻이에요? 그렇죠. 너와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과 똑같지 않다라 는 것을 기억해라.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아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아 여기 뜯어 고치고 싶어 이런 생각을 그만하게 하려면 뭐 해라 accept your body as it is find things to like about yourself remember that nobody is like you 이세 가지를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몸을 여러분들 자신을 stop being so hard on yourself 할수 있게 된다 you can stop being so hard on yourself By remembering that nobody is like you, by finding things to like about yourself, by accepting your body as it is.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쓸수 있다. 뭐,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뭐, 10대들에게는, 이거 둘 중, 이거 좀 이따 하면 되겠네. 이렇게 있고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이렇게 해서, 그러면 looking은 둘 중에 뭐예요? 그렇죠. 뭐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is가 있는 이유.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은 셀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is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저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 다시 말해 그것은 매일 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해요 10대들에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looking into a mirror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으면 돼 그렇죠 what 오케이 여기에 비 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야 일반 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야 비 동사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What is a daily routine for teens?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What is a daily routine for teens?는 무슨 뜻이야? 10대들에게 매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What is a daily routine for teens? 뭐라고요? Daily routine for teens. 라고 물었더니, Looking into a mirror is a daily routine for teens. 그러면 이번에는 teens란 대답 듣고 싶어. 그쵸? 그럼 뭐라고 부르면 될까? 오케이. 요 원래 아까 전에 정상적인 위치는 뭐라고 내가 보여줬어? 14's의 정상적인 위치는 여기죠. 그쵸? Looking into a mirror is a daily routine for teens였어. 근데 이거를 강조하려고 이렇게 앞으로 갖고 온 거야. 10대들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정상적인 위치라면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은 매일매일 하는 일입니다. 10대들에게는 이런 느낌이고. 얘를 앞으로 보내면 10대들한테는 거울을 들여다보는 게 매일 하는 일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바뀐다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오케이, 이거 안만 길어봤자 it 하면 복잡하면 it으로 바꿔 생각해봐. 그래서 뭐라고 물으면 돼? Who is it a daily routine for? 이렇게 물으면 되겠네. 이거 who에 대한 대답이잖아. Who is it a daily routine for? 그렇죠? 그러면 it을 원래대로 다시 펼치면 Who is looking into a mirror a daily routine for?가 되겠고 그 질문의 뜻은 뭐예요? 누구에게 거울을 들여다보는 게 매일 하는 일입니까?가 된 거죠. 됐습니까? 가르쳐줬어. 묻는 말 만드는 거. 비동사가 있는 거. 오케이. 될 때까지.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보고 현재 분사라고 한다. 동명사라고 한다. 현재 분사라고 한다. 동명사라고 하겠죠. 동사가 명사됐다며. 명사하면 여러분들 머리에 속에 뭐가 떠오르는데 것.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 그래서 루킹을 보고는 동명사다. 이런 걸 보고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한다 그럽니다. 오케이. 친구 사귀다는 make friends야. make friends. 이 설명 왜 하는지 얘기하겠습니다. 동명사 주어가 단수 취급한다는 얘기를 왜 하느냐. 친구 사귀다가 make friends인데 친구 사귀는 것은 중요하다를 해볼 거야. 그러면 친구 사귀는 것은 중요하다 하고 싶으면 making friends is important.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friends 보고, friends인데 이게 틀렸다. 아, 이러면 바보란 말이야. 친구 사귀는 것 하나, 둘입니까? 아니면 친구 사귀는 것 그것입니까? 그러니까, making friends is important.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It is important니까. 친구들을 사귀는 것은 중요해요.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한다는 것도 중학교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friends 보고 are 넣기 딱 좋잖아요. 생긴 게. 그다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다. I'm too short or I'm too. 그래서 probably. probably 뜻이 뭐고? 아마도고. 같은 말은? 그렇죠. maybe도 있고 또. 오케이. perhaps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maybe, perhaps, probably. maybe, perhaps, probably. 그래서 전부 다 무슨 뜻을 가진? 아마도란 뜻을 가진 무슨 시예요? 그렇죠. 어찌시죠. 부사들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probably라는 부사 대신에 조동사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도 생각할 수 있다니까 얘 대신에 조동사 뭐 넣어도 같은 뜻이 돼요. 그렇죠. may를 넣어도 같은. you may think 해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you may think. you probably think. 근데 품사는 다릅니다. may는 부사가 아니고 얘는 조동사입니다. 조동사 뒤에는 동사에 원형이 온다. 뭐 이런 거죠. 여기에 he가 와도 he may think고요. you가 와도 뭐 you may think고요. 그다음 여기에 to가 두번 나왔는데 자 일단 to의 뜻은 무슨 뜻도 있고 그렇죠. 또한
역시란 뜻도 있죠. I'm hungry라고 누가 얘기했는데, I'm hungry too 하면 또한 역시란 뜻이죠. 그리고 무슨 뜻도 있는데, 그렇죠. 너무란 뜻도 있는데, 여기선 둘중 뭐, 그렇죠. 너무란 뜻이죠. 난 너무 작아, 난 너무 뚱뚱해. 그래서 이런 말을, 이 너무라는 말이 들어가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그렇죠. 표정이 어떻겠어? 이렇겠죠. 자, 이건 나중에 여러분 투투 용법이라는 걸 배우기 위해서 미리 밑밥, 밑밥 깔아놓는 거예요. 너무 뭐뭐해. 예를 들어서, it's too cold to swim. 이런 말이 있다 치자. 그러면 일단 어떻다고 얘기한 거야? 너무 춥다 그런 거죠. 그러면 수영을 할수 있단 말이야, 못 하겠다는 얘기야. 저뭐할수 없단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이걸 나중에 투투 용법이다 이러면서 배웁니다. 미리 밑밥 좀 깔아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the more you check. 자,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만약 네가 뭐 한다면, 만약 네가 더 많이 확인을 한다면, 너는 뭐할 것이다. 더 많은 프라블럼을 찾을 것이다 했죠. 이거 뭐하고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까먹었죠. 그렇죠. 만약 네가 뭐 한다면 check 어떻게 more 쉼표 너는 뭐할 것이다 you will find 해도 you find what 그렇죠 more problems 이렇게 된다 했죠 자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점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뭐가 눈에 띈다 비교급 앞에 원래 안 쓰는 더가 있다는 거. 원래 더는 비교급이랑 써요? 최상급이랑 써요? 그렇죠. 근데 비교급에 왜 더가 있지? 이걸 보고 더비, 더비라고 한다. 더비, 더비.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한다. 자, 정상적인 문장으로 돌아갔을 땐 여기에 더가 없어지죠. 다시 더비, 더비로 바꾸는 방법. 비교급이 두번 들어있으니까 얘들을 앞으로 보내고 얘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더 more, 더를 붙이고 더 more you check, 더 more problems you find.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but you are not alone 저 뜻은 저 alone의 뜻이 뭐니까 혼자인 이란 뜻이죠 혼자인 그쵸 오케이 okay, 혼자 있는 이란 뜻도 있고 그대로 하면 그러나 너는 혼자 있지 않다 친구랑 같이 있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죠 너만 그런 건 아니란 뜻이 있어요 너만 그런 건 아니다라는 얘기는 위에 문장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하죠 너만 그런 건 아니란 얘기는 너만 어쩌는 건 아니다 너만 이러는 건 아니다. 너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너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너만 이러는 게 아니다. 그렇습니까? 더 많이 거울을 들여다볼수록, 아, 여기는 왜 이럴까? 안 좋은 것만 자꾸 보이고, 아, 짜증 막 나는데, 여러분만 그런 건 아니다. 자, 그래서, 아, 선생님이 이건 잘못했네요. 이걸 해야 되는데. 그렇죠. 미안합니다. 예. 그래서 lonely의 뜻은 그러면 뭐 제가 다 해드려요. lonely의 뜻은 외로운이라는 뜻입니다. 외로운. 그리고 alone은 혼자 있는 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혼자서라는 뜻도 있습니다. 혼자서 혼자 있는. lonely는 외로운. alone은 혼자서 혼자 있는.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다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친구들이랑 막 같이 있어도 뭐그 친구들이 내 마음에 드는 친구들이 아니라면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하고 외로운 건 다른 거야. 오케이. 이미 스펠링을 잘못했네요. lonely 외로운이고요. alone 혼자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but you are not alone 너는 혼자 있지 않다. 뭐 친구랑 같이 있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고요. 우리말스럽게 하면 너만 그런 건 아니다.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many people also have a hard time accepting their bodies 인데요 나는 뭐 하느라 숙제를 하느라 뭘 보낸다 힘든 시간 보낸다 그러면 누가 뭐 한대요 나는 I가 뭐예요 I 그렇죠 I have a hard time 그렇죠 doing homework 뭐 my note도 되고 doing my homework 이렇게 답문하면 되겠죠. I have a hard time doing my homework. 그래서 have a hard time doing. doing 하느라 hard time을 have 한다.
그 다음에 그녀는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냈다니까 시제가 과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she가 뭐 한답니까? she가 had 했죠. Hard time을 she had a hard time. 뭐 하느라? Solving the problem. 이렇게 하면 되겠죠. She had a hard time solving the problem. 해결하다. Solve. 이런 건 중인이면 알고 있어야 되잖아. Solve. She had a hard time solving the problem.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제 선생님 다시 돌려주겠죠. 그쵸? 그러면 뭐, 맞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But if you only focus on what you don't like, you may end up hating yourself. 오케이. 그래서 focus on. focus on의 뜻이 뭐예요? 집중하다. 그럼 집중하다로 검색해보면 되겠죠? 네이버 사전 열고. 집중하다. 검색해봤더니 뭐도 나오던가요? 그쵸. concentrate도 나오고. 또. pay attention to도 나오고. concentrate도 그냥 안 쓰죠. concentrate on, pay attention to. 선생님, 이런 숙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요? 자기 누저도 학습하는 거죠. 여기다 focus on의 뜻을 쓰는 거죠. 오케이. 그랬더니 concentrate on, focus on, center on. 제일 좋은 거는 예문을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문. 아, 이게 focus on이 집중하다구나. Focus on, set one's mind on도 있네요. Set one's mind on, focus on, one attention. 오케이. 여러분들 알아둬야 될 거는 concentrate on이라든지 그 다음에 focus on, pay attention to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Pay attention to, 집중하다. Pay attention to. 오케이. 어디에 집중하다. Pay attention to me. Focus on me. 뭐뭐에 집중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you don't like 해서 what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겠다 그랬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what의 다양한 의미, what은 뭐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만난 뜻인 무엇, 무슨, what flower, 무슨 꽃, what do you like, 무엇을 좋아하니, 이런 거 보고 의문사랍니다. 의문사. 또 무슨 뜻도 있던가요? 기억이 안 난다. 볼까? 어디 갔냐? 받아보겠는 내가? 누구 해볼까? 선비니까 해볼까? 계속 쓰이나 이거? 지인 있게 되겠냐? 모르겠는데. Maybe, likely. 잘 찾았네요. 또한 너무다. 네. 그건 내가 잘못했고요. 내가 잘못했고요. I have a hard time doing this homework. 아, 이 숙제. 오, this homework. this 너도 괜찮네. She had a hard time solving the problem. Concentrate on. 명사에 대한 대답? 이거는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고요. 자, 그럼 이런 숙제는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뭐 자율적으로 해보라는 얘기고요. 자, what은 무엇이란 뜻으로 what is your name? 그 다음에 what you need. what you need가 무슨 뜻이야? you need가 뭐예요? you need. 네가 필요로 한다죠. 근데 여기 what you need가 무슨 뜻이 됐어요? what you need가. 그렇죠. 그러면 누가 뭐뭐 하다. 자, you need는 묻는 말이야, 묻지 않는 말이야.
말 앞에 what이 오면 이 what이 무엇이 아니고 무슨 뜻이다? 것. 누가 뭐뭐 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 what에 대해서 뭐 뜬금없이 조사해오라고 한 이유는 여기에 what이 무엇이 아니고, 자, you don't like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what이 붙으니까 뭐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막 것이 된 거죠.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그래서 이걸 좀 좀 이따가 뭐 이제 내년 이맘때쯤 배우게 될 텐데 이 what을 보고는 의문사가 아니고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배우게 될 거예요. 뭐 그러겠다고 생각해요. 묻는 말이 아니고 what 뒤에 묻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누가 뭐 한다가 오면 누가 뭐 하는 것이란 뜻이 될 때도 있다라는 정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end up doing에 대해서도 뭐 만들어 보라고 하려다가 그랬습니다. end up doing 결국 뭐뭐 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so stop being so hard on yourself. 자, being은 be에다가 be 동사에 ing 붙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도 당연히 둘중 뭔데? 둘중 뭐든가요? 뭐뭐 하는 중이냐? 뭐뭐 하는 것이야? 그렇죠. 뭐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멈추어라 해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길어봤자 이 식으로 뭐에 대한 대답, what이다란 얘기는 얘가 뭐로서 역할하는 거다. 어떤 뭐뭐 하는 중인이란 어떤 씁니까? 뭐뭐 하는 것이란 얘기입니까? 그렇죠. 예를 보고 그래서 현재 분사라고 한다, 동명사라고 한다. 그래서 동명사란 거죠. 그것을 멈추어라. 너에게 심하게 대하는 것을, being so hard on yourself 하는 것을 멈추어라. 자, 그래서 얘도 예방접종을 조금, 이제 예방접종이 아니고 거의 이제 본 게임에 들어가야 될 거긴 한데, 미리, 어차피 아직 여러분 투부정사 시작 안 했으니까 미리 좀 말씀드리면, 나는 수영하는 것을 원한다. 나는 수영하는 것을 즐긴다. 뭐, 어떤 같은 말을 계속 쓰고 있죠. 나는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럼 뭐 할까? 뭐 여기까지만 인사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한대요? I가 like 하죠. 무엇을? Swimming. 그 다음에 I가 이번엔 뭐 합니까? Want 하죠. 무엇을? Okay, to swim을. 그 다음에 누가 뭐 한대요? I가 enjoy 한대죠. 무엇을? Swimming을. Okay. 자, 지금 요거, 똑같은 말이 지금 계속 사용됐죠. 우리말에서는. 그쵸? 그리고 얘는 I like swimming도 되고, 뭐도 돼요? To swim. 둘다 되죠. I like swimming도 되고, I like to swim도 돼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 이 like를 보고, 문법적으로만 설명하면, 자, 어쨌든 얘를 보고 무슨, 여러분들 문법 좀 배웠으니까, 이걸 보고 무슨 어라고 배웠어요? 주어예요? 동사예요? 목적어예요? 목적어죠. 그래서, like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like는, 따라고 그래요. like는 목적어로서 to 부정사와 동명사를 모두 가질 수 있다. 이거를 뜻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하다 할때 to도가 와도 되고 doing이 와도 상관없다. 뭐가 오든 상관없다. 됐습니까? 그럼 want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똑같이 이거를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도 되겠죠. 조금 바꾸면 되겠죠. 얘를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V 한 다음에 이제 like가 아니고 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want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누구는, want는 목적으로서, want는 목적으로서, to 부정사만한 목적으로 가질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똑같이 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누구에 대한 얘기하니까, like가 아니고, 이번엔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enjoy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는, 그렇죠. enjoy는 목적으로서, 목적으로서 뭐
분명사만 목적으로 가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보태야 되고요. 그러면 like만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want만 이렇게 했어요? 아니란 말이죠. enjoy만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 좀 외워야 될게좀 많아요. 그렇죠? 외워야 될게 많으면 여러분들 내가 한번 딱 가르쳐 주면 외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한 7번 얘기할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앞으로 이런 게 나올 거니까.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얘기 갑자기 왜 하느냐? 스탑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거야. 스탑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너 자신에게 너무 심하게 대하는 것을 그만해라라는 얘기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됐어요? 그렇죠. 뭐예요? So hard on yourself. 그러면 stop은 like 같은 거야, want 같은 거야, enjoy 같은 거야? 그렇죠. enjoy 같은 애야. like 같은 애가 아니고요. 오케이. 그런데 뭐 할까? 자, 그래서 I stopped playing with my dog 하고 I stopped to play with my dog 두 문장이 있는데 둘중 틀린 문장은 그러면 이게 틀렸죠. 가 아니에요. 아, 선생님 막 점점 어려운 설명합니다. 그쵸. 자, stop이 이게 두 문장 다 맞는 이유는 stop이라는 의미를 선생님이 약간 쇼 비슷한 거할 건데 스탑이라는 뜻이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냐면 스탑이라는 뜻이 뭐 예를 들어서 스탑이라는 뜻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다가 스탑 할 수도 있지 그치 네. 그 다음에 또 스탑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스탑이지 그치 알겠습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이렇게 할 때는 뭐 하나 는 것을 스탑한 거야? 그렇죠. 때리는 것을 멈춘 거고. 그렇죠. 이걸 스탑하고. 이 행동을 무엇을 스탑했다? 뭐 하나 는 것을 스탑한 거야? 많이 하다가 스탑한 거고. 이거는 뭐 하다가 걸어가다가 스탑한 거고. 스탑이 이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어. 그래서 자, 이둘 중에 내가 스탑이 누구 같다 그랬냐면 인조이 같다 그랬고 인조이는 목적어로서 동명사를 가질 수 있다고 그랬어. 오케이. 목적어는 what에 대한 대답이었어. 그러면 이 문장의 뜻하고 이 문장의 뜻이 그냥 다른 거야, 이건. 자, 이거는 내가 뭐 했던 얘기냐. 내가, 그렇죠. 걔랑 같이 놀다가 더 이상 놀지 않는다는 뜻이고. 자, 이 문장은 내가 여기다 이렇게, 이게 만약에 어떤 본문에 나왔다면 내가 밑줄 꺼놓고 여기다가 1, 2, 3, 4 중에 뭐니라고 물어볼 거야. 그러면 이것은 명사적으로 뭐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뜻으로 쓰였어요, 이건. 오케이. 그리고 이 스탑의 뜻은 내가 뭐 하다가 뭐 했단 얘기야. 이건 어디 가다가 멈췄단 말이야. 어디를 막 가고 있다가 저 개, 우리 개가 와 쫓아와가지고 딱뭐한 다음에 멈춘 다음에 멈췄는데 왜 멈췄단 얘기야. 내가 길을 가다 멈췄는데 왜 멈췄대? 그렇죠. 걔랑 놀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췄다는 뜻이란 말이야. 전어 뜻이 달라집니다. 뭐 이런 것까지. 이거 그냥 예방접종이에요. 그렇습니까? 나중에 본격적으로 배울 때 그때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중학교 1학년 때 이거 다 배우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1학년 2학기 때 투부정사 배우거든요. 이렇게까지 좋아할 필요가 있을까? 제가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문장 때문에 이걸 얘기한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스탑은 뭐 하는 것을 멈추어라. Being so hard on yourself 하는 것을 멈추어라. What should I stop? 내가 무엇을 스탑해야 될까요? Being so hard on yourself 하는 것을 좀 그만 좀 해라. 알겠니, 지인아? 지인은 뭐 왠지 안 그럴 것 같아. 아, 나 여기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거 별로 안 하죠. 아니, 신경 안 신경 안 쓰죠, 그쵸? 넌 무지하게 하지.
Stop being so hard on yourself. 됐습니까? 예, 승빈이 어때? 요새 한참 사춘기일 텐데. 아, 지나갔나? 이제 지나갔으면 이제 그런 거안 하지, 그쵸? 여드름 때문에 이제, 아, 난왜 여드름 날까? 뭐, TV 나오는 애들 얼굴에 완전히 뭐, 떡칠해가지고 뭐, 얼굴에 있는 잡티 다안 보이는 거지. 걔들 다 있어. 됐습니까? 뭐야, 생얼 보면 보도 못하는 사람 많은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히어라 뒤에는 뭐가 온다? 히어라 뒤에는 뭐가 온다? 그쵸. 여기에 복수니까 그거를 이제 정식, 좀 점잖은 말로 하면 히어라 뒤에는 무슨 명사가 와야 된다? 복수 명사가 와야 된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니까 아니야, 될까? Somethings죠. 그 다음에 here are some things you can do 해서 이 문장에 생략된 게 있죠. 어디에 뭐가 생략됐어요? 그렇죠. things 뒤에 that 또는 you can do 앞에 that이죠. 뭐한 that이에요? 오케이. 겁만 드는 that이죠. 그래서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래서 here are some things it 이러면 되죠. 그래서 얘는 겁 만드는 대시 아니고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한다는 대시죠. 여러분들이 할수 있다죠 이거. 근데 된 만나서 어떤 시 됐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할수 있다. You can do가 된 you can do 하면서 무슨 뜻이 됐단 말이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things. 그래서 무엇이 생략됐다? 대시 생략됐고 하는 일은 지금부터 무슨 시 시작한다? 어떤 시 시작. 학교에서는 이렇게 안 가르쳐 주고요. 뭐라 그러냐? 얘를 보고 관계대명사라고. 관계대명사 배운 적 있나? 배운 적 있는데. 관계대명사 배운 적이 있나요? 없나요? 또 기억이 안 나죠, 여러분들. 자기야, 뭐 이런 거한번 설명했다고 어떻게 기억나겠어, 그치? 어디서 만나봤냐? 왜 여러분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더비더비 나오고 저 앞에서 나왔는데 여기 이거 보입니까? I like shirt that you are wearing. 셔츠는 셔츠인데 네가 입고 있는 셔츠가 마음에 든대요. The same man that I met yesterday is here. 그래서 어떤 누가 내가 어제 만났던 똑같은 남자가 여기 있다. 됐습니까? 어떤 남자? 내가 만났다. 내가 어제 만났다 남자야. 만났던 남자야. 어떤 남자? 어제 만났던 남자. 됐습니까? 이런 거 배웠어요. 배웠으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안 배웠니 나오겠어요? 간접 문 얘기했고. 예, 여기 수업 안 했네. 그 다음에, 그래서 First, accept your body as it is. 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그래서 it은, 일단 아무 뜻 없는 it입니까? 뭐, it is cold 할때 it입니까? 이거부터 해야죠. 어? 뜻 없는 it이다. 아, 그러면 그런 걸 보고 정식 명칭 가르쳐 주겠습니다. it은 일단 여러분들 배운 거. 세 가지고요. 앞으로 또두개더 남았고요. 오케이. 왜? 뭐 별거 아니야? 별로 안 해.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배운 그것이죠. 이걸 보고 인칭 대명사라 했고 뭐 대신 온 거라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it is cold 할때얘 정식 명칭은 비인칭 주어라 그랬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it is good to walk 이런 거. it is good to walk 하면 이걸 보고는 뭐라 했냐? 가주어라 그랬어. 가짜 주어. It is good to walk가 무슨 뜻이길래? 그렇죠. 얘가 진짜 주어고 얘가 가짜 주어기 때문에 걷는 것이 좋다. 그랬습니다. 걷기가 좋습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정식 명칭 쓰면 인칭 대명사의 it과 비인칭 주어의 it 그리고 가주어의 it 그리고 비인칭 주어하고 가주어 it의 공통점은 그렇죠. 뜻이 없다. 똑같은 말 해석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비인칭 주어입니까? 아니면 가주어입니까?
가짜 주어다. 그럼 진짜 주어 어디 있어요? 가짜 주어면 진짜 주어가 늘 있는데. 자, 이거 무슨 수학 공식 풀듯이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이 문장 해석을 먼저 뭐 해라 받아들이래. 뭘 받아들이래? 너의 몸을. 그렇죠. 너의 바디를. As it is가 뭔 뜻이야? 그럼 뭐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란 말이야. 응? 그래. 그럼 당연히 이거지. 인칭 대명사지. 그럼 이것은 뭐 대신 왔어? 그래, your body 대신 왔잖아. As your body is. 너의 몸의 상태가 있는 그대로. First, accept your body as your body is. 됐습니까? 자, 모든 문법은 뭐, 여러분 문법 공부하는 해가지고 의미랑 다 내가 관련, 여러분들 문법만 내가, 이거는 투부정사야, 이건 동명사야, 이런 뭐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의미로 설명하고 있어, 의미. 얘를 해석하세요. 받아들이래, 뭐를, 네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래. 뭐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란 말이야. 너의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란 말이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너의 몸의 상태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Nobody is perfect. 뭐 이런 걸 보고 부정주어라고 합니다. 부정주어. 부정주어는 딱 봐도 단수 취급해요. 복수 취급해요. 단수 취급해야죠. 오케이. 그 다음에 don't have to는 여기서는 안 물어봤는데 don't have to는 무슨 뜻이라 했어요? don't have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 그렇죠. 불필요라 했어. 뭐뭐 할 필요 없다. You don't have to be perfect. You just have to be. Have to 해야만 한다죠. 그러니까 perfect 할 필요는 없고 뭐가 되면 된다? 그냥 너 자신만 되면 된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find things to like about yourself. 그래서 to는 넷 중에 뭐라고 했어요? 뭐뭐 하기 위한 이란 뜻이죠. 뭐 하기 위한 네 자신에 대해서 좋아하기 위한 것들. 그래서 무슨 시처럼 사용됐다? 그렇죠. 자신에 대해서 좋아할 만한 것들을 찾아봐라. Find things to like about yourself.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걸 보고 뭐뭐 뭐 해석은 뭐뭐 할 또는 뭐뭐 하기 위한이라고 해석되는 경우입니다. 뭐뭐 할, 뭐 집에 갈 시간, 좋아할 것들, 뭐뭐 하기 위한 똑같고요. 이런 걸 보고 무슨 적용법이라고 한다? 형용사적 용법,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또는 형용사처럼 사용된 투부정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they can be your hair, legs, or hands, or your smile. 그래서 they는 뭐 대신 왔다고? Things to like about yourself. 너 자신에 대해서 좋아할 것들이 머리카락, 다리, hands 또는 smile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뭐를 찾아보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찾아보란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remember that nobody is like you. that은 뭐한 뜻이야? 그쵸. 완벽한, 누구도 너랑 같지 않다. 완벽한 문장이죠. 라, 는 것을 기억해라. 그럼 암만 길어봤자, 이시고,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 그게 바로 겉 만드는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것. that. 이상하다. 뭐뭐, 누가 뭐뭐 하는 것. 오늘 수업할 때 한번 만나본 것 같은데. 누가 뭐뭐 하는 것. 그쵸. 얘하고 얘하고 뭐가 다르지? What D는 불완전해요. 완벽하지가 않아. 근데 That D는 얘만 떼놔도 상관없어. 그게 다릅니다. 둘다겉 만드는 건 똑같은데 차이점은 What D는 불완전하고 That D는 그래서 이미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That이란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완전하다 그러면 뭐가 불완전한지 잘 모를 텐데. 자, 네가 말했던 것이란 표현은 that you said일까, what you said일까? 오케이, 네가 말했다, you said 했어. 지금 said가 뒤에 목적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렇죠? 그럼 you said는 완벽해, 불완전해. 그러면 네가 말했던 것은 what you said일까, that you said일까? 이걸 보고 불완전하다 그래요. 아직도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텐데. 어쨌든 that은 겉 만드는 대시고
겉 만드는 데서 조금 더 설명하면 지금 무슨 어로 사용됐어? 여기에 리멤버의 목적으로 사용됐죠? 네, 목적으로 사용된 겉 만드는 데서는 뭐 해도 상관없다. 생략해도 상관없다. Remember, nobody is perfect. Is like you, Tom.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 괄호 해놓으면 되겠죠. 이 뜻은 생략할 수 있는 뜻이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저 책이 마음에 들어. I like that book. 이러겠죠? 이 book, that 생략할 수 있어? 없죠. 없단 말이죠, 이건. 됐습니까? 예를 보고 지시사라면 지시사, 손가락질하는 거. 그렇습니까? 이때는 생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시사고, 그 다음에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하지만 이 대신 생략할 수 있는 대신, 왜 생략할 수 있는데, 겉 만드는 대신인데 목적어 역 자리에 있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얘기 했고요. Fortins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더비에 대해서 여기 설명돼 있어요. 더비 뒤에는 누가 뭐 한다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the more he has, the more he wants. 그래서 뭐 할수록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원한다인데요. 만약 그가 더 많이 가진다면 그는 더 많이 원한다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 그가 더 많이 가지게 된다면 그렇죠. If he has, 더는 빼야지, 이제, more, 누가 뭐 한다, he wants more. 하고 똑같은 뜻이란 말이야. If he has more, he wants more. 만약 그가 더 가지게 된다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를 더비 하려니까 if 없어지고, the more he has, the more he wants. 오케이, okay. The higher 하게 we go up 할수록 the colder 하게 the air becomes. 그래서 더 위로 우리가 올라갈수록 공기는 더 차가워진다. 그러면 만약 우리가 뭐 한다면 if we go up 얘를 갖고 와야죠. 뭘 빼고 higher. If we go up higher 쉼표. 그렇죠. The air becomes colder. 이렇게 한단 말이죠. If we go up higher, the air becomes colder. 만약 우리가 더 위로 올라간다면 공기는 더 차가워집니다. 이걸 더비 할 거, 앞으로 보는 건 the higher we go up, the colder the air becomes. 이게 더비다. 더비가 좀 이따 이제 리뷰 테스트에 어떻게 나오겠죠. 그럴 거 아니야. 됐습니까? 자, 문제 다 풀어봤죠? 아직 안 풀어봤습니까? 오케이. 아직 안푼 사람. 로봇 같은 친구. 에? 모르겠습니까? 아는 건 풀어봤습니까, 그러면? 아는 건 풀었어요? 아는 건 풀었습니까? 어디 봐, 뭘 아는지 안 보자. 아직도 안 풀었으면 내가 로봇 같다고 하려는데. 자, 뭐 해석 숙제 있죠? 해석 숙제. 해석 숙제 하고 나면 푸는 거예요, 이건. 알겠습니까? 해석 숙제 하고 나면 풀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글의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타인의 외모를 비판하지 말아야 된답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려 그러면, 야, 너 친구 얼굴 보고 꼬투리 잡고 막 그러면 안 돼.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신의 약점을 빨리 찾아서 고쳐야 된답니까? 아닙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려 그러면 글의 내용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거울을 맨날 들여다보고 꼼꼼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어디를 고쳐야 될지 생각하신 다음에 가까운 성형외과에 찾아가십시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다음 외모에 꾸준히 신경을 쓰고 가꿔야 된답니까? 그렇죠. 이런 내용이 답이 되려 그러면 이 안에 내용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바꿔보세요. 뭐 어떤 내가 이런 주제로 글을 쓴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외모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외모는 여러 가지 좋은 장점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히 거울을 들여다보고 뜯어고칠 때 고치시고 저희 땡땡땡 성형외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광고의 글을 하면 되겠죠. 그런 것도 아니죠.
그다음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에 확신을 가져야 된답니까? 오케이, 이런 내용이 답이 되려면 글이 어떻게 써야 되겠어? 여러분들은 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뭐든지 그 누구든지 다 뭐든 잘하는 게 있고, 거기에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또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신의 외모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뭐 그런 이러한 내용이 느껴지는 부분을 한번 지금 찾아보세요. 어디인지 다 찾았으면 찾았다고 얘기해 주시면 난 여긴 것 같다. 난 여긴 것 같아. 지금 뭐 찾기 시키는 거야? 주제문 찾기 시키는 거예요. 난 여기가 이 느낌인 것 같다. 골랐습니까? 오케이. 아니, 못 골랐습니까? 여러분 못 고른 이유를 알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나마 한번 골라. 한 문장, 가장 강력한 느낌이 드는 문장 하나만 딱 골라봐라. 오케이. 그래서 지인이는 어디를 골랐어? So stop being so hard on yourself 인것 같다. 먼저 발표를 시키면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지. 솔직하게 네가 먼저 골랐던 거 뭐? Nobody is perfect. 또? 뭐 골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인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왜, 자, 이 글읽기에서요, but이라든지 however 있죠. however가 뭔 뜻이었더라? 그렇죠. 글읽기에서 but이나 however가 나오면 그 뒷부분에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게 하나의 요령입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이 그러나라는 말을 넣어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러나 뒤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러나를 넣어서 아무 말이 만들어 보자. 예를 들어서 뭐난뭐뭐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요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다들 우울한 기분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열심히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잖아, 글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사람 요즘은 점점 이제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쓰거나 뭐 옛날처럼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좀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조심 안 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 하는 거야?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는 얘기 하는 거, 더 조심해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but 뒤에 주제문이 나오고 뭐이 주제문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는 왜냐하면은 쭉 얘기한 다음에 but if you focus 그러니까 일단 네가 만약에 네가 좋아하지 않는 부분만 신경 쓰게 되면 뭐 결국 네 자신을 싫어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좋아요 주제문으로 그렇죠? 네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게 거는 걸좀 그만하라 그랬고 그다음 이게 주제문 맞습니다 이게 주제문이고요 그다음 부분은 뭐냐 그렇게 뭐 하지 않기 위한 뭐 hating yourself를 하지 않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이죠. 자신을 싫어하지 않고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쭉 나온 거니까 이 글의 주제문은 Stop being so hard on yourself. 네 자신에게 뭐 때문에 너무 hard on 하지 마라. 외모 때문에 여기 뒤에 외모가 룩이거든요. 아, 룩 말고 appearance가 진짜. appearance거든요. 뭐, 이 대체 쓰고요. 그러면 너의 외모 때문에는 누가 뭐뭐 하기 때문이야? 어떤 것 때문이야? 오케이. 너의 외모 때문인데요? 그러면 because야, because of야? because of your appearance. 이걸 붙일 수 있는 거, 여기에. stop being so hard on yourself because of your 외모. 그러니까 너의 외모 때문에 being so hard on yourself 하는 것을 좀 그만둬라. 그것도 쓰시려고요? 그럼 제대로 써줘야 되겠네요. Because of 쉬운 단어 가르쳐줄게요. Looks. Look이 명사로서 외모라는 뜻도 있습니다. Stop being so hard on yourself because of your looks. 너의 외모 때문에 being so hard on 하는 걸좀 그만해라.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고 내용 파악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글의 순서, 글의 순서 뭐 예를 들어서 요렇게 자르고, 요렇게 자르고, 뭐 요렇게 자르고, 요렇게 자르고, 네 부분으로 잘라갖고 이거를 뭐 A, B, C, D 어떤 순서가 좋겠냐 막 뒤죽박죽 해놨을 때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 10대들한테 거울 보는 게 일상이라 그러고, 거울을 보면서 뭐라고 뭐라고 불평하고, 더 많이 들여다볼수록 더 많이 안 좋은 점을 찾게 된다라는, 뭡니까? 일반적인 현상을 얘기한 거죠. 일반적 현상. 일반적 현상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자, but you are not alone. 그래서 너만 그런 건 아니란 얘기는 뭐 다음에 오는 게 당연해. 이렇게 거울 들여다보고 단점을 찾고 거기에 대해서 막저 불만을 갖는 게 너만 그런 건 아니다란 말이 어울리죠. 그러니까 이글 다음에 but you are not alone이 오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도 힘든 시간을 보낸다는 말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지금 뒤죽박죽 되어 있다고 상상하고 왜이 순서가 되어야 되는지 이유를 이 말 다음에 더 많이 확인할수록 더 많은 잘못을 찾아, 잘못된 운전점을 찾아, 그러나 너만 그런 건 아니야. 이게 이 둘이 딱 오는 게 마치 퍼즐 조각이 맞아 들어간 것처럼, 이말 다음에 이런 말한 다음에 이런 말 나오는 게 자연스럽잖아.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 내용을 보면, but if you only focus on what you do, 마음에 들지 않는 것만 집중하면 여러분들 결국 자신을 싫어하게 될 수도 있어란 말이 나와. 자,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에, 너만 안 좋은 점을 찾고 너만 자꾸 그것만 발견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또한 많은데 그러면 안 되잖아 라는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러한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니까 이 말이 그 다음 오는 게 맞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주제문 여기까지 가고요. 그러니까 네 자신에게 좀 하드하게 하는 거 그만두고 그 다음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게 당연한, 그 다음에는 뭡니까,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글의 순서가 이 순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어려웠나요? 글쓰기의 세 가지 조언을 다음 거, 아까 전에 세 가지 조언 나왔죠. 제일 먼저 accept your body as it is, find things to like about yourself, Remember that nobody is like you. 이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바르게 고쳤으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면 바르게 고쳤으라고 했어. 그러면 you should be perfect 그랬습니까? 그렇죠. you should be perfect의 뜻은 뭐고? 그래서 본문에서는 완벽.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왜한 거야? 이거 뭐할 필요, 너는 해야만 한다는데 할 필요 없다라 어떻게 고치냐 이거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you should be perfect는 뭐로 고치면 돼? 그죠? You don't have to be perfect. 됐습니까? You don't have to be perfect 앞에 무슨 문장이 나왔냐? Accept your body as it is.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얘기 한 거죠. You don't have to be perfect죠. 오케이. 그 다음에 you can find, 찾을 수가 있대. 뭐를? things를. 이거 배운 그 대시죠. things는 것들은 것들인데 어떤 것들 that you don't like about yourself.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찾을 수 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고쳤어야 돼요? you can find things that you like about yourself죠. That you like about yourself. 네 자신에 대해서 뭐할 만한 것들, 좋아, you가 like 할 만한 것들을 찾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본문에는 that you like about yourself를 조금 다르게 표현해놨죠. Things that you like about yourself가 아니고 본문에는 뭐라고 돼 있어? Things that you like about yourself가 아니고 things to like about yourself. 자, to like about yourself, to 부정사의 무슨 형용법이었어? 무슨 시제 형용법이었어? 형용사적 용법이죠. 이 that 지금부터 무슨 시 시작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하고 하는 일이 똑같이 things를 꾸며줄 수 있단 말이죠. things that you like about yourself, things to like about yourself.
그 다음에 keep in mind가 뭔 뜻이에요? 명심해라. 이거 뭐 하는 뜻일까요? 했으면 이쪽도 보고 여기 that 뒤에도 봐야죠. 그렇죠? 그러면 that은 뭐 하는 뜻일까요? 것이죠. 거 완벽하죠. Everybody like you. 그렇죠? 그래서 명심해라. 무엇을 모든 사람들이 너와 똑같다라 는 것을 겁 만드는 뜻이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너와 똑같다는 걸 명심하라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뭐를 뭐로 바꾸면 될까? 그렇죠. Everybody를 nobody로 바꾸면 되겠죠. Keep in mind that nobody is like you. 자, 다음번에 이런 비슷한 문제 나오면 어떻게 좀 풀이를 해야 될지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본문에는 keep in mind 대신에 뭐가 사용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근슬쩍 뭐하고 뭐하고 똑같은 뜻이다. Remember 하고 똑같다. 그 다음에 이걸 보고 지금부터 어떤 CC가 시작하겠다는 that 뒤에 주어 동사 나오는 거나 to do나 같은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 얘기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 should 대신에 must를 써도 되겠죠. must에다가 not 넣으면 must not 하고 don't have to는 뜻이 달라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은근슬쩍 여기서 다 설명해 놓은 거예요. You must not be perfect 하면 되겠어요. You must not be perfect 하면 뭔 뜻이야? 그렇죠. 너는 완벽하면 안 돼! 이러는 거죠. 그렇죠. 완벽하면 안 됩니까? 완벽해도 되죠. 근데 완벽해질 필요가 없다라니까. Don't have to be죠. 그 다음에 여기에 문제 W라고 써 있어. 뭘까? W가 뭐의 앞글자일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보케블러리 문제죠 이거. 보케블러리가 뭐예요? 네? 보케블러리가 뭐예요? 이런 것도 좀 알아라. 어휘, 단어 얼마나 알고 있냐. 단어에 대한 문제고. 여기에 G라고 써 있어. 그러면 G는 뭐의 첫 글자예요? 그래머의 첫 글자죠. 그래머가 뭐예요? 문법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 어휘 파트 문제고 이건 문법 파트 문제란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please don't be too ungain. 뭐예요? Don't be too. She's just a little girl. She's just a little girl 하면 뭐예요? 걔는 그냥 꼬맹이야 이 말이죠. 그럼 please don't be too hard죠. Don't be too hard on Jane. 왜 don't be too hard on Jane 한번 뜻이에요. Don't be too hard on Jane. 제인에게 그렇죠.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마라. 걔는 그냥 꼬맹이잖아. She's just a little girl. 됐습니까? Sometimes we have a hard time getting up. 자, have a hard time getting up early 하면 뭐가 되는 거야? Have a hard time getting up early. 일찍 일어나는데 힘든 시간을 겪는다는 뜻이니까 힘들게 일찍 일어난다는 뜻이 될 수도 있겠지만 have a hard time doing은 뭐뭐 doing 하는데 hard time을 have 하다. Getting up early 하는데 힘든 시간을 겪는다. 오케이. 이건 그러니까 여기에 위는 지민이죠, 그쵸? 요즘 몇시 자냐? 뭐? 2시. 그러다가 이제 당뇨 고혈압 이제 막 30대 막 걸리고 이런다. 오, 정말 일찍 잔다. 승빈이 몇 시냐? 알려준다. 비밀이다. 오케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주행성 동물이야. 인간의 구조 자체가. 야행성 동물이 아니고 주행성 동물이야. 그래서, 4시간 자고 있어. 아, 9시간 자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네가 더 많이 책을 읽을수록 너는 더 많이 배운다. 그래서 뭐? The more books you read, learn. 됐습니까? The more you learn. 그러면 이런 표현보다는 좀더 친숙한 표현. 오케이. 그래서 좀더 친숙한 표현 뭐?
그렇죠. If you read, okay. 얘가 뭘 떼고 오면 되죠. If you read more books. If you read more books. 쉼표. 유 learn more 하고 똑같은지 if you read more books you learn more. 오케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오케이 통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저는 떡을 썰 테니 여러분들은 글씨를 쓰십시오. 좋습니까? 아니 문장 외우라고 여기요 문장 외우라고 문장 딴게 아니고 그래서 어려웠던 문장이 뭔지 뭐 이런 얘기 하면 되겠죠 다 어려웠어요 선생님 왜 이래
다 했습니까? 오케이. 왜? 왜 이렇게 좋아해? 뭐 하루 종일 걸릴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놀고 있었어? 설마? 에이. 우리가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탱자탱자한 친구들이 아니야, 그치? 이것도 그대로 왔는데. 7도 6호 사람이 더 필요 없네. 네, 완료. 주민. 오케이,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10대들에게 거울을 들여다본 거는 매일에 있다. 일단 10대들에게는 14s. 네, 매일의 일상이 뭐예요? 데일리 루틴이죠. 거울을 보는, 들여다보다 look into a mirror.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 looking into a mirror. 그래서 완성된 문장, looking into a mirror is a daily routine. 처음부터 for teens, looking into a mirror is a daily routine. For teens, looking into a mirror is a daily routine. 동명사 주어, 이런 얘기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You probably think. You probably think. 난 너무 작아. 그냥 작은 게 아닌데요. 저 표정이 이렇죠. I am too short. I am too short. 또는 난 너무 뚱뚱해. Or I'm too fat. Or I am too fat. 오케이. 그 다음 내용은 여러분들이 더하면 더하면 더할수록 더 이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확인할수록 오케이, 더비죠. 그래서 the more you check, the more you check, 무엇을 the more problems, the more problems, 뭐한다 you find, you find. 그래, 처음부터 뭐라고 the more you check, the more problem입니까? The more problems, the more problems. You find. You find. 그 다음 내용이 뭐였더라? 더 많이 확인할수록 더 많이 발견한다. 다음 내용은 이거였죠. 됐습니까? 니들만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but you are not alone. 그렇죠. 너만 그런 게 아니야. But you are not alone. But you're not alone. 그 다음 내용이 뭐였더라? 많은 사람들 또한 자신의 신체를 받아들이는데 힘든 시간을 보낸다는 얘기였죠. 그렇죠? 그래서 many people also have a hard time. 뭐라고요? Many people also have a hard time. Many people also have a hard time. 뭐 하느라? Accepting their body. Accepting their bodies. 됐습니까? Accepting their bodies. 그래서 처음부터 뭐? Many people also have a hard time. Many people also have a hard time. 뭐하느라? Accepting their bodies. Accepting their bodies. 그 다음 내용이 뭐였더라? 그러나. 됐습니까? 다들 이러는데,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말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만 집중하면 여러분들 결국 자신을 싫어하게 되는, 결국 뭐뭐 하게 되다. End up doing. 결국 뭐뭐 하게 되다. End up doing. 집중하다. Focus on.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할 거야.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You don't like.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 What you don't like. 불안전하니까. What you don't like. 그래서, but. But If you only focus on, 뭐라고요? If you only focus on if you only focus on what you don't like, what you don't like, you may end up hating yourself. You may end up hating yourself. you may end up hating yourself. Okay. 그래서 뭐였더라? But But if you only focus on, 뭐라고? If you only focus on if you only focus on 무엇에다가? What you don't like, 뭐라고? What you don't like. What you don't like. You may end up hating yourself. You may end up hating yourself. You may end up hating yourself. 뭐뭐 할지도 모른다. 조동사 may 들어있고요. 그 다음 내용은 뭐더라? 그러니까 좀 그만 주제문 나와줘. 됐습니까? 네 자신을 싫어하면 그게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그렇죠? 이제 주제문이죠. 그러니까 제발 좀네 자신에게 가혹하게 구는 걸좀 그만해. 그래서 so So, stop. stop. Being so hard on yourself. Being so hard on yourself. Being so hard on yourself. Okay, stop being so hard on yourself. Stop being so hard on yourself. Stop being so hard on yourself. Stop being so hard on your, stop being so. Stop being so hard on yourself. 됐습니까? 그 다음 뭐가 나오냐?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제 방법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렇죠. 여기 몇 가지 방법들,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대요? Here are some things는 things인데 that you can do, you can do. Here are some things that you can do. That이 생각됐죠? Here are things you can do. 뭐라고요? Here are some things you can do. Some 빼먹었네. Here are some things you can do. 뭐라고요? Here are some things you can do. Here are some things you can d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re are some things you can do. 오케이, 그럼 먼저 너의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First, first 뭐 해라? Accept your body. accept your body 어떻게? As it is. as it is. 그래서 accept your body as it is. Accept your body as it is. accept your body as it is.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Nobody is perfect. Nobody is perfect.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을 얘기하나요? 그죠? 오케이. 아니네요. 좋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완벽, 뭐뭐 할 필요 없다야. 할 필요 없다. 해야만 한다에다가 할 필요 없다 만든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냥 너만 되면 돼라는 거. 여러분들이 완벽하다. Be perfect죠. 여러분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 Have to be perfect. You don't have to be perfect. 뭐라고요? You don't have to be perfect. You don't have to be perfect. 오케이. 여러분은 이번에 해야만 한다죠. 해야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 자신, you have to be just, you just have to be인가요? You just have to be you였나요? You just have to be you. 뭐라고요? You just have to be you. You just have to be you. You don't have to be perfect. You don't have to be perfect. 뭐라고요? You don't have to be perfect. You don't have to be perfect. You just have to be you. You just have to be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또한 여러분들은 자신에 대해 좋아할 것들을 찾으라 그래죠. Also. Also. 오케이. 찾으래요. 명령문이니까 find 하래요. 뭐를? Find things죠. Find things. 것들을 찾아라. Find things. Find things. Find things는 things인데 어떤? To like about yourself. To like about yourself. Find things to like about yourself. Find things to like about yourself. 뭐라고요? Find things to like about yourself. Find things to like about yourself.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뭐뭐일지도 모른다. 조동사. 그래서 they may be your hair, legs or hands. They can be your hair, legs, or hands. 뭐 maybe 대신 can be 써도 되고 they can be your hair, legs or hands. They can be your hair, legs, or hands, or your or your smile. smile.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inally, keep in mind 해라. remember remember 해라. 무엇을? That nobody is like you. that nobody is like you.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이제 뭐좀 어려운 문장 한번더 보겠습니다. 한번더 보고 나서 어려운 문장 표시해 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for teens 14s. 뭐 문장 아니고 부분이라도 상관없고요. 어떤 부분 내가 끊어 읽게 있는 부분. 그래서 looking into a mirror is a daily rou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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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probably think You probably think I'm too short I am too short or I'm too fat. or I am too fat. The more you check, The more you check, the more problems you find. the more problems you find. But you are not alone. But you're not alone. Many people also have a hard time. Many people also have a hard time Many people also have a hard time accepting their bodies. accepting their bodies. But if you only focus on If you only focus on what you don't like, what you don't like, what you don't like, You may end up, you may end up hating yourself. you may end up hating yourself. End up doing, you may end up hating yourself. So, So, stop being so hard on yourself. Stop being so hard, stop being so hard on yourself. Stop being so hard on yourself. Stop being so hard on yourself. 오케이. 그 다음에 뭐를 제시 여기 있네. 여러 개가 있네. Here are some things that you can do. 대생략 you can do. Here are some 'Here are some things you can do. Here are some things you can do. 할수 있을 것 같아요. Here are some things you can do. Here are some things that you can do. Here are some things you can do. 오케이. Accept your body as it is. As it is. Accept your body as it is. Accept your body as it is. Nobody is perfect. Nobody is perfect. 그 다음에 할 필요 없다, 해야만 한다. 할 필요 없다. You don't have to be perfect. You don't have to be perfect. You just have to be you. You just have to be you. You just have to be you. Okay. 그 다음에 also Also, find things find things. to like about yourself. To like about yourself. To like about yourself. Find things to like about yourself. Find things to like about yourself. It can be your hair, ex, whatever. Finally, remember, keep in mind, Finally, remember nobody is like you. that nobody is like you. 오케이, 표시해 보았나요? 오케이, 하고 있어? 다 했습니까? 그래서 어느 부분이, 어떤 게 제일, 성빈이는 어떤, 승빈이는 어떻게 잘하고 있어? Being so hard on, stop being so hard on. Being so hard on yourself. 오케이, 또, 지민이는? 나도 안 들려. What you don't like? May end up hating yourself. Okay, 그렇지, 좀 어렵죠. If you only focus on, if you only focus on what you don't like, you may end up hating yourself. Okay, 또 지인은 things to like about yourself. 너 자신이 좋아할 만한 것들. So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집에 가서 할때 별표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제일 먼저 폰을 잠깐 연결해서 설명할까요? 보여 뭐 굳이 연결해서 보여줄 필요 없고요. 선생님이 뭐 하는 방법 이러면서 뭐 동영상 하나 보내줬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도 별표를 안 하셔가지고 별표를 안 써먹으셔가지고 동영상 다 봤죠? 뭘 그렇게 둘이 쫑알쫑알쫑알쫑알 둘이 떼놔야 되겠어 수업 시간에. 하라 그러면 둘이. 안 해가지고 화가 났습니까? 하고 싶대요.
Okay, 14th. 이렇게 해놓고 영어 문장이 보이는 상태로 있는 거죠. 14th looking into a mirror is a daily routine. 지금은 그냥 있는 대로 읽습니다. 그리고 뒤집습니다. 있습니까? 14th looking into. 한번더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하고 넘어갑니다. 그냥.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끝까지 쭉 가죠. 끝까지 간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면서 다 뒤집었으니까 이제 한글만 보이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죠. 한글만 본 상태에서 14th looking into a mirror is a daily routine 했으면 다시 그냥 뒤집고 확인하고요. Looking into a mirror as a daily routine. 성공했으면 별표 할 필요 없겠죠. 그렇습니까? 이거를 한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할때 10분씩 할 필요도 없어. 딱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하고 땡해. 별표 표시하고 끝내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다음번에 할때 내가 별표했던 것들만 다시 보란 말이에요. 모아서. 알겠습니까? 다음번에는 틀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뭘 몰라서 틀렸다라는 거 생각하면 자기 객관화라는 거 하시란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남은 시간은 불규칙 동사 시험 쳐도 되겠어요? 아직 안 돼요. 아, 좀 끝내자. 야, 언제 끝내 끝내? 오케이. 지민이 아직 난리 중인데. 비트에 T 하나 빼먹고 아직 샵에 샵도 샵도 하는데 P 하나 빼먹고 이튼에 쓸데없이 이튼은 쓸데없이 T를 하나 더 쓰고 지민이 탱자 탱자 놀다가 그동안 초등학교 때 쓰기 그냥 대충 대충 요령 피우다가 이제 뭐 갑자기 하려니까 힘들 죽겠지? 응? 내가 요령 피울 때 분명히 그러면 안 된다 얘야 오케이, 스트라이크 틀리셨네요. 오케이, 라이드 롤 리듬 잘했고, 뭐, 깁 깨기문 바이 빗 빗은 빗 빼빼는 지인이는 이제 아 블로우는 틀렸네. BLOW인데 뭐 틀릴 수도 있죠. 뭐. 기브 게임은 게임은 했고, 깁깨 기문인데. 지민이는 다음번이나 다다음번쯤이면 끝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승민이는 스프레드 쇼도 쇼는 난리 났네 너무 난리 났네 폴펠 폴룸 맞았고 이게 기분 말고민은 바이빗빗은 피드를 틀렸네 FEED인데 FEAD 쓰셨네 너도 E를 쓸데없이 T 하나 더 써놨어 바람이 불다가 윈드냐? 윈드는 그냥 바람이지 임마 블로우 원래 로또 서다 견디다가 스틸이냐 스탠드지 응? 아 안되겠네 진짜 뭐 90대게 한번 써봐? 어? 오케이 어? 슬슬 니들 신기록 계속 갱신하려고 그러잖아 니들 둘이 어? 혼난다 한번 보고 치면 괜찮은데 그죠? 안 보고 치면 또 틀리고 그쵸? 어떡할까? 어떻게 해야지 저 녀석들을 빨리 끝내게 할수 있을까? 뭐 건의 봤습니다 건의 해주세요 댓글로 뭐 지금 말씀하셨다고요 뭐 오케이. 시험 하나 치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래 알았어 그래 여러분들 치자는 거 칠게 뭘 시험 칠까? 다 싫어요 ABCD를 시험 치자 그렇죠 내가 ABCD 시험 칠 테니까 네가 대신에 이번 학기에 개학하면은 초등학교 3학년으로 입학을 해 그럼 내가 ABCD 시험 쳐줄게 오케이? 오케이 뭐랄까 전치사 파트 시험지 올라와 있는 거 알죠? 전치사 파트 시험지 모르고 있네요 뭐 시험 칠까 그래? 어? 유니투 단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틀을 할까? 그냥 시험을 칠까? 배틀을 네. 알겠습니다. 시험 칠까? 배틀하면 비교되는데 괜찮아? 상관없어. 상관없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 뭐야? 어? 퀴즈 배틀이 뭐 좀 달라졌네? 뭐야? 그니까 이제 그 시험을 쳐요. 뭐가 달라졌네? 이렇게 하나? 아. 퀴즈 타임을. 그 뭔지 이거 갑자기 바뀌어서 내가 이메일 좀 써야 되나? 자, b.classcard.net
7200 넘사벽인데? 오케이, 다들 열심히 하셨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숙제 몇 가지 있으니까 해서 기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